단독! 전교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 속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들, 해외 근로인 여러분들, 또 해외 자원봉사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항선원 여러분, 원양선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 송산유원지 정말 잔디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예고장에 와서 찾아오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 송혜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죠? 황산 구민 여러분들 몇 년 만이에요? 네, 5년 만입니다. 박수 한번! 정말 지금 박수 치시면서 반가워졌습니다만은, 오늘은 빛고울 광주 광역시 광산구를 찾아왔습니다. 광산구 하면은 참, 정말 엄청난 고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산구가 이 광주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이것도 또. 그래서 광산구, 넓을 광산구, 광산구. 그리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이 모든 산업 분야에 광주의 55% 차지하고 있어요. 55%. 그러니까 광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국의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만큼 공로가 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공이에요, 이게 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성과가 좋으냐? 여기 광산구의 연영 수준이 얼마나 되냐면은 평균이 33.4세입니다. 그러니까 33살이 그냥 중간이야. 그러니까 용서심 치는 힘이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영원한 신토부리 가수가 베이로 씨가 나오겠습니다. 폼나게 살 거야.
사는 인생. 10년을 살아도 내 사랑, 100년을 살아도 내 사랑. 나는 네가 좋더라. 이제부터 폼나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큰 소리 치고 살게 할 거야. 따라와 따라와 다 내가 해줄 거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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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 거야. 박수 주세요. 아줌마의 용감함을 확실히 보여드릴 채미야 인사 올립니다. 환희.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빠여 기쁨이 돼요. 주워 이제 빠여 슬픔이 돼요. 주워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워. 했습니다. 남자분 인사하세요. 젊은 석가 광산구의 꽃 청년 한두철 인사드립니다. 빠이빠이야. 즐거운 시간 되시죠. 하!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냐. 너보다 멋진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거. 그래 가거라
그렇지.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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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참 광산군은 광산군이에요. 어떤 뭐 모세 고장, 소리의 고장, 신바람 내는 고장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의상도 의상이지만은 소리를 많이 배우시나 봐. 네. 취미로 좀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가락이 좋아서 그런데 뭐 우리 가락 뭐 하나 더 하실 거 없을까? 노들강변 한번 해볼까요? 노들강변? 네네. 그거야 정말 정우리 대표적인 우리 가락 아니겠습니까? 여보시오, 노들강변이 얼마나 좋고 한번 해봅시다. 노들강변 좋죠. 한번 해봅시다. 노들강변 봄벌을 이르러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뭐라고 썼어요? 빨리 나오지 않구나. 당이 차례인데 인사하세요. 고성리 일총대 며느리 외며느리 김은정 인사드립니다. 아 시보야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둥실 떠오면 설레는 마음 아가씨 마음 울렁울렁울렁거린대 하모니카 소리 저소리 산돌이가 부른 사랑은 떨어진 내 소리 저소리 둥근둥근 이쁜 이 마음 시보이여 밝은 둥근 달이 둥실둥실 둥실 떠오면 아 옆에서 그럼 나도 선생님! 옆에서 그럼 나도 음에 생겨 오죽하겠소. 나를 환장하게 듣고. 아 난 배 잡자마자 이렇게 신나게 대내리는 거 처음 봤어. 선생님 인사 먼저 드려야죠 제가. 어쩐 신바람이 그렇게 많다요. 어쩐 신바람이 그렇게 많어. 사실은 오늘 제가 또 전국 노래단 나온 거죠. 나오죠. 저희 어머니가. 아, 어머니. 올해 팔순이시고. 아. 어깨가 아파갖고 우울증이 오셔버렸어요. 아이고 저.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예, 시어머니. 아, 팔순이신데. 예, 예. 아, 조금 어쩌고 우울하신 것 같다. 예, 그래갖고 제가 며느리로서 뭐 해줄 것이 없을까. 아. 해갖고 여기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아, 그렇지. 아, 근데 선생님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전국 노래자랑. 응. 오메오메 말이 안 나오네.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여기보다 내가 더 큰일 났네. 한 번만 때려주세요. 아이고 살 것 같네. 아이고 살 것 같네. 아이고 살 것 같네. 아이고. 아니 그런데 참 신바람이 많네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여기 오셨는가요? 네, 그렇고요. 어. 우리 어머니가 송은혜 선생님 드린다고 또 씨암탉을 한 마리 가져오셔버렸네. 씨암탉을? 저기 계시네. 저기 우리 어머니. 저런 우리 어머니 씨암탉. 저기 계시네. 아 어디 계셔? 어머니 올라오세요. 어. 이런 게 다시는 없단께. 그래요 그래 맞아 어머니, 맞아. 어머니 빨리 올라오세요. 얼른. 송은혜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외쳐놓고는 얼른. 어메 어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아 이게 무슨 벼랑간에 신바람이란가요? 아이고 그렇게 반갑습니다. 아이고 참다 이 광산구만 어머니 이렇게 화끈이여. 선생님. 예, 예. 우리 어머니 포옹 한 번만 해주세요. 포옹 한 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그만. 예.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었어? 어머니
종에서 키운 씨암탉인 게 폭 와서 잡새기예. 예. 그러면 예, 더 건강을 챙겨. 아이고. 한번 좀 봐야지. 예, 예. 어머니 어머니 이거 펴주고 가시. 저 못 만져요. 이거 무서워서. 예. 그래. 먹을지만 알았지. 못 만져. 나 못 만져. 씨암탉이. 날려불어 날려불어 날려불어. 여기 꿰 봐서요 이제. 그래야 송혜 선생님 보시죠. 이게 좋은 그래.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저기도 보여주셔야지. 저기도 저기도 여기 있는 사람들. 박수! 와! 박수! 참 냄새 한번 꼬시다. 똥 싸서 더워갖고 똥 싸버렸어요. 아 근데 여기 나오니까 그냥 낯설어서 빨리 들어가려고 그러네요. 예, 예, 예. 뭐 어쨌든 그냥 뭐 선물 하신 거니까 예, 예. 내가 이제 알아서 허겄습니다. 예. 아니 겉에서 다클까지 빠졌구나.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래요, 건강하세요. 예. 네, 어머니 내려가 계세요. 아니, 그리고 네, 어머니, 잠깐. 저기 매누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니까 기분 좋으시죠? 예. 그래요. 그냥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어머니 이쪽으로 내려가셔야 돼. 어머니 이쪽으로. 아 선생님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아 근데 이거 또 뒀다가 알 받을 거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어머니 우울증 확 날려보려고 막 춤 못 추는데 한 번만 추를 키워주면 안 될까요? 아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네, 또 즐기시라고? 네, 음악 한 번만 키워 해주면 좋겠네. 아 막 춤이 아니 남았어? 네, 조금만 아이 뭘 못 얻었어. 네. 그냥 소원대로 하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어머니께서 저거 가져오신 거 뭐 후회는 없으시겠지? 예, 선생님. 어, 상추만 먹여갖고 키웠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예, 예. 아, 그래. 근데 뭐 이것이 다 끝이 아니고 이렇게 며느님께서 예.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예. 노래자랑까지 나오셨다. 예. 이건 뭐 역사에 남을 겁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작곡가 김소환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신 분 뭐 요새 노래 거의 다 저분이 만듭니다. 작곡가 박현진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자, 두 분께서 광산 국민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과 재미있는 분들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서도 한번 심사를 했다가 만나 한번 맞춰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초대 가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요새 이분이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신유가 나옵니다. 시계바늘 박수. 산계 뭐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잔 시름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세상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전국 노래자랑 빅곡을 광주시 광산구 편.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나오세요. 나온다. 이제 새참이 나왔네. 여기다 가고 다니시고. 예, 좋습니다. 할머니 기회로 놀아봅시다. 박두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빠. 아유, 유명하신가 봐. 그냥 정말 좋아하시네. 감사합니다. 뭘 또 이렇게 그냥 항상 뻐그러지게 찾아오셨나. 그리 그냥 앉으게. 예. 그래, 앉으시고. 앉으게. 앉아서. 여기 광산구 하면. 네. 떡갈비, 이미 나도 앉았을 겁니다. 앉아요? 앉아라, 앉아라. 오빠, 손 닦고. 아까 그 닭이 더울까봐 물을 줬대. 그래서 흐트러가지고. 아, 고소한 냄새 난다. 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광산구에서 유명한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예, 떡갈비. 예. 거기다가 떡갈비 한 점을 올려놔서 된장에다 마늘을 찍고 고추 한 동강을 올려놔서. 아,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 요 막걸리도 한 잔. 비아 막걸리. 진짜 좋은 곳이라. 너 비아 막걸리? 네. 우리 광산구 하면 비아 막걸리에 떡갈비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놈 잡수고 이제 요놈 싸갖고 무등산 가게 시원해. 무등산? 그래갖고 우리 집 가게. 어, 그 옆으로. 그 어등산으로 둘러서 가겠어요. 요리 뺑 돌면 우리 집 나와. 네. 비아 막걸리는 내가 아는 게 뭐냐면 그 광주 다 돌아서 비아라는 데가 있어. 예. 잠깐 쉬는데 그 운전하는 분들이 점심 먹는데. 예, 그래라. 거기 가니까 이거 한 사람 주는데 기가 막히대. 이따 다 알고 계시구만. 여보세요, 대기도 갔다 와봤어? 한번 사줄까? 갔다 와봤어? 가만있어. 한번 때립시다. 하나 더 싸드릴게. 근데 이 음식은 여럿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여럿이 잡숴야 되는데. 이리 와요. 그거 부시지 말고 이리 와라고. 그렇죠? 이리 오죠. 이리 와야 되겠다. 자. 이 광주면 정말 이 광산구에 와서 떡갈비에다가 정말 이 비아 막걸리 한잔 먹어야. 예. 그래도 빗고그래 갔다 왔다 그런 애가 나오죠. 이제 여름 잡수고 언능 이제 가게. 그럼. 저 무등산. 맞아. 전환이 물당거로 갑시다. 맞았어. 여긴 또 뭐 딱 그냥 내 거 챙기면 언능 가는 성깔이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 나온 분도 노래를 하셔야 되니까 무슨 예. 노래는 뭐 정했어? 빈손. 빈손. 아 좋습니다. 어차피 빈손. 빈손 박수 주세요. 더 맛있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부 열나게 하다가 어르신들과 놀러 나왔습니다. 조용윤입니다. 여행은 떠나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숨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다음 분 인사하세요. 섹시 귀요미 오현미입니다. 피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빨간 모자를 눌렀음 난 항상 웃음 간직한 피에로 아무도 모르는 눈물 소라함 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재밌게 차리신 남자분 인사하세요. 우리 집 안방을 주름 잡는 나 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르나 봐. 불러줘.
반갑습니다. 네, 요새도 안방에서 주름 잘 잡아요? 예. 네. 하시는 일이 무엇인데? 나랑 농사 짓고 사요. 아, 나랑 농사. 예. 얼마나 부자입니까? 말씀도 편안하시고. 나랑 농사 짓고 사요. 박수 주세요. 이거 같이 편안한 게 어딨어요. 아, 근데 그 저도 저 우리 집 뒷마당에서 좀 놀았는데 아, 재밌습니다. 근데 모르나봐 노래를 부르셨죠 지금? 예. 근데 곡은 곡조는 모르나봐로 쭉 흐르는데 예. 가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노랫말이. 옛날에 제가 작사를 쪼까 했거든요. 작사를? 예. 아, 그러시구나. 요새는 잊어버려 갖고 네. 못해요. 아,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작사 실력으로 다 지금 모르나봐 했는데 고 이제 작사한 대목만 조금만 해보시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시작. 물방울 넥타이에 백구두를 신은 이후는 모르나봐 모르나봐 정말로 모른 겹단께 화이트 칼라 정장에다 빼빼고 광면 이후를 다 좋아요. 아주 가사가 그냥 뭐 미끄럽게 나왔다 껄끄럽게 나왔다 난리네요. 어디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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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다 나와. 앵콜 누구신가요? 앵콜 백... 안녕하세요. 아 어디서 보는 분?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저 저기요 저기 저기 그 왜 뒷마당에서 나오셨죠? 저기가 네 반가운 거. 아, 네 저 네, 노래 부릅니다. 저 노래를 부른 분이 바로 저 분이에요. 네. 근데 아까 저 가수님이랑 사진이랑 찍었어. 아, 벌써. 벌써 다 찍을 거 찍었구먼 그래. 네, 이런 네. 참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시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가 뭐 다 그 원곡대로 원가사대로 하면 뭐 정석이죠.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또는 그때 분위기 따라서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그 재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자, 광산구의 자랑입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어? 벌써 들어가셨어? 아, 나 이런 참네. 벌써 빨리도 들어가셨네. 이 예리 씨가 여러분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박수로 마십시오. 나오세요.
분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야. 아차. 이거 앞뒤를 몰라 어떻게 된 게? 어 여기. 예. 어이구, 여 뭐 대단하네요 또. 예, 인사하세요. 강산구의 강호동 최창호입니다. 아, 좋습니다. 또 제 콤비가 나왔네. 아이고, 성님. 아, 오랜만이네. 좋아, 오랜만이야. 우리 성님. 오늘이 뭔 날이야? 강산 제일 큰 축제. 강산 우리 밀 축제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음식을 갖고 와버렸어. 아, 우리 밀로 만든 거. 그렇지. 어, 한번 설명해보자고. 그 카메라 안 잡아준 거야? 아니 알았어. 아니 염려 말어. 다 밀로 만든 빈대떡. 빈대떡. 우리 밀로 만든 콩국수. 아하, 콩국수. 빵. 빵. 과자. 과자. 힘들다. 좀 쉬었다 해야겠다. 힘들어. 이것은 온 재료 밀. 밀. 야. 이것이 온 재료예요. 그래, 온 재료 원료죠 이게 밀. 광산. 원조가 우리 광산이에요. 밀이 아시죠? 이렇게나 음식이 많아버려. 여, 거기 잡수지 마, 그거는. 우리 밀은, 그냥 이렇게 해서. 잡수면 안 돼! 형님! 정말 고소해. 고소한 뒤, 엊그제 테레비 볼게! 감기 걸렸고, 완전히, 짠해 불드면. 감기 걸려고 목소리가 안 나와버려. 감기 들었어. 그랬네. 오늘 조금 낫네. 그러면 지금 우리 노래자랑 100년 못해. 아, 그래. 32년째인데 100년까지 하시려면, 우리 밀로 만든! 음식을 잡숴야 돼. 맞아. 무엇부터 잡숄까? 뭘 먹어? 빈대떡. 여름에는 빈대떡. 국수가 최고. 천천히 해. 바빠. 뒤에 많이 기다려. 그래. 국수를 비벼갖고 잡숴. 수돕. 아, 국수를 돌려갖고 이렇게 한번 구경을 시켜주고 그렇게 잡숴야 맛있지. 아, 허셔봐. 빙 돌리셔갖고 미래 최고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만병통치 음식이 우리 밀이. 많이 잡숴. 많이 잡수고 100년 동안 노래자랑 하셔야지. 국물까지 인자 잡숴. 인자 국물 잡순 거예요. 잡숴방님 목이다 세네. 후루루 짭짭. 후루 짭짭. 쉬었다. 우리 형님 큰일 났게. 아따, 언제 얼굴, 인자 얼굴 때깔 나네. 날마다 노래자랑 본 뒤 목이 세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오. 자꾸 손을 지 마. 야, 입에 있는 거 넘어가야 돈이 벌어져. 우리 손님이 올해 86세. 박수 한번 쳐주시오. 100년까지 하려면 68년을 더 해야 돼. 68, 꼬꼬 해봐. 86이요. 나이하고. 여는 운명의 장단이 어딨어. 여적. 국수 한 젓가락에 국물 좀 마셨는데 이렇게 목이 시원할 수가 없어. 가만히 계세요. 그걸 다 잡사. 그러니까 누가 아무도 주지 마시고. 68년 플러스 86세 154살까지 사셔야 돼. 노래자랑 하시려면. 시끄러! 박수! 많이 잡수고 건강하시고 무럭무럭 무럭무럭 잘하시오. 야, 무럭무럭 더 잘할 게 어딨냐. 무럭무럭 많이 잘하셔. 더 크셔야 돼. 내 고향 남쪽 바다 좋다. 멋있게 나오네. 역시 광산 밀은 밀이다. 고소하니 최고지 형님. 동생 고마워. 그러지. 나도 밀 먹고 여러 개 홀쭉해졌어. 맞았어. 밀은 최고. 최고야. 광산 밀 최고다. 광산 동생 만나니까 기분이 좋네. 이제 좀 대깔 좀 타네. 뭐 대깔 좀 나? 아, 그러냐. 100년 까딱 없네. 까딱 없어. 알았어. 자, 동생 찬양만 믿네. 자, 그러면 노래를 무슨 노래 하겠는가? 아름답고 겁나게 미운 새. 아미새. 아미새 좋네. 아미새. 남자의 애간장만 태어난 여자야. 한 보면 버거워지고 보면 미워라. 화산 멀어 지는 아름다운 매운 시
받아서 좋습니다. 아이고 다음도 좋지 않네. 배는 이래도 만만한 호쭉한 남자 광산구 나온 스타 최재호입니다. 챔피언을 진정실 기초한 여러분이 이날 챔피언다. 모두의 축제 서로 평가되지 않은 것이 숙제 서로 모든 만한 것 둘레 당시 빙글빙글 강강 쏠레 강강 쏠레 한성이 터져 내 아래 터져 바로 타고 모두의 커져 커져 아름다운 정위 갈라져 있던 쌍둥이 두 구에 둥둥에 돌 고토는 몰래 파나 인생 살아인데 가슴 쫙 펴 화끈하게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이거 보고 남녀노소 좌우로 흔들어 돌 치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인생 즐기는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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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니가 음악에 미치는 니가 이를 즐긴 니가 챔피언. 네, 대단합니다. 아이고 여기 또 더 웅래 그려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광산의 몸짱 매일 살찌는 송명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방 샤방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아름다운 그녀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브이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감사합니다. 야 참 정말 죽여준다 죽여줘 요렇게 요렇게 선발 아하 자 우리 저 정말로 정말로 자랑스러운 광산의 대표들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선 건강하지 않습니까? 박수 주십시오. 우리 저 광산의 강호동은 지금 몇 킬로 나가요? 응? 몇 킬로? 100 킬로밖에 안 가요. 어, 100 킬로. 100 킬로. 어이, 100 킬로. 홀쪽에 밀을 많이 먹었고. 밀. 밀건 먹으면 적당히 빠지지, 그지? 아, 이쪽은 얼마나 나가시는데? 100 킬로 가지고. 108 킬로입니다. 108. 야, 108 킬로. 이쪽은 또 얼마? 저는 최고가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예, 140 킬로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108 무슨 뭐 140 그렇게 뭐 굉장한 거 아닙니다. 우리 팀에도 좀 나가는 사람이 있어. 장현아 나와봐. 아이 잡네 기죽을 쓰냐? 뭐야? 뭐죠? 뭐야? 우리 들어가세요 동상. 야, 안 되겠어. 왔어냐? 자 이런 잡네. 야다. 요 여자. 여보시오 사람이요? 야 호동아. 호동아 형님, 아닌가 형님 아니야 그 저 아까 그 저 시험 닦아준 거 봤지? 아따 매 그거 미개놓으면 내일모레 한 180kg 될 기네 그렇게 알아 아이 근데 이렇게 넷이 있으니까 저 볼만하죠? 아이 근데 저는 정말 부러워요 무조건 건강하고 볼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넷이 있으니까 이 네 분이 각자 놀면 그 장면이 참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분이 각기 다 특기가 또 있다고 그럽니다 춤추는데 우리 합동 춤을 한번 볼까요? 예!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보자.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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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박수라죠. 어디 하죠? 고마. 아 이거 봐, 그 등치들이 뭐 그 상대할 거 있다고 거기부터 손을 그래. 이런 오 차려 우영궁 뛰어이가 야야야야야. 아따 그 참 이렇게 새끼 놓으니까 대단하네. 아이고 나는 참 광주 시내에서 광산구까지 저 사람도 내 몰고 오래 못 몰고 오겠어. 부딪혀서 재미있습니까? 뭐 이래서 초면에 만나 춤도 같이 춰보고 그럽니다. 자, 전국 노래자랑 광산구 편 초대 가수입니다. 이름은 명진. 노래 곡목은 천번 만번. 박수. 안녕하세요. 눈물 밖에 없는 줄 아니 사랑에 베어봐 가슴에서 바람 소리 눈물 밖에 없는 줄 아니 사랑에 베어봐 가슴에서 바람 소리 듣게 될 거야. 천 번만 더 물어봐도 넌 항상 나의 전부야. 은혜와 네 마음 뒤집어봐 네 마음 뒤집어봐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자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넷째로 꼭 흐벌나게 낳고 싶은 남자 안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태클을 걸지 마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태클을 걸지 마 부릅니다. 지금 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아하하 아하하
추억 다태 수원에 되돌릴 수 없는 내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여자분 인사하시고요. 강산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자 정혜경입니다. 부처 같은 인생. 내 인생이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전달하신 분 인사하세요. 광산의 만년 청춘 스타 김청호입니다. 분위기 좋고 아! 좋고 아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꿈에 죽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아 폼도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와요 와요 아 와요 와요 아싸 이뻔 내 사랑 보고 싶어 어, 갑니다 가요 가까요 당신만의 사랑이 되면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만 춥다면 분위기 좋고 좋고 안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난 행복해 에이, 정말 분위기 좋았습니다 아이, 여자분 또 인사하십시오 광산의 산소같은 여자 임미연입니다 열정을 속에서 나는 울었어 외로웠어 한참을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들판에 있었어
아,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곡목들도 재미있게 선곡하셨고. 자, 이렇게 해서 광산구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이고장 자랑을 하고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입상자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뭐 심사숙이 바빠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모아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입상자가 결정되는 동안에 또 초대가수입니다. 요새 정말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의 원조라고 저들이 그럽니다. 정말 트로트계의 여왕이지요. 김연자 씨가 나오겠습니다. 10분 내로.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구불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입상자가 결정이 돼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전원이 무대에 나와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 무대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우선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조금 나오세요. 앞으로. 인기상이 세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세 팀에 먼저. 예, 좋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으시면 씨암타까지 가주셨을까. 15야 불러주신 김은정. 안녕하세요. 네, 신유 씨가 상을 줘. 둘이 너무 잘 안 맞는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네,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뭐니 뭐니 건강 아미세 불러주신 최창호. 우리 동생 상 탔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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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예. 우리 박현진 씨가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상을 준다. 아니 저거 봐. 자, 인기상 세 번째 분입니다. 정말 오늘 재밌는 내용이 많았네요. 거시기를 부탁을 했죠. 아내분한테 거시기인데 아직 난 거시기를 모르겠지만 거시기 하십시오. 태클을 걸지 마. 그러신 안재성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명진 씨가 메달 걸어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정말 활발하고 또렷하게 불렀다고 토론을 하십니다. 빠이빠이야! 불러주신 한두정! 이혜린 씨가 네, 상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네, 오늘 꼭 맞는 노래 또 이 고장을 표시하신 게 아닌가 믿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신만고강산 조미래 씨 나오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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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김연자 씨가 네, 메달 걸어드리고 상품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최우수상. 상을 주실 분은 민형배 청장님께서 네, 나오시죠. 자, 오늘의 최우수상. 여러분들 머리머리 건강입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조용경.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구민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뜨거웠습니다만은 불편한 자리 지키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빛고울 광주 광역시 광산구 편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농협에서 농촌사랑 상품권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상품권을, 한빛나노메디칼에서 상품권을, 월남쌈전문 샤브향에서 상품권을, 김영기 환원수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